자, 우리 수동태랑 관계자 이제 봅시다. 자, 우리 수동태라는 건데, 자, 우리 수동태는요, 우리가 맨날 배웠죠? 수동태는요, 수동태라는 거 알겠잖아요. 우리가 태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태라는 게 능동태랑 수동태가 둘 다 있었어야 되나, 맞지? 자, 열심히 적응을 쓰달라고 적었죠. 여러분, 능동태는 뭐예요? 그렇죠. 주어가 능동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가 뭐뭐 하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주어가 뭐뭐 하다라고 해석이 되는 녀석이에요. 태라는 게 문장의 관점의 차이에 의해서, 관점의 차이에는 주어가 능동적으로 하는 거죠, 얘들아. 됐어? 그런데 수동태는요, 어떻게 되냐면 주어가 당하는 거라 그랬어. 동작의 관점의 차이에 따라서 지금 생기는 거 여러분들 이해됐어? 됐니? 자, 그래서 우리가 해석할 때 주어가, 자, 동사하죠? 목적 을를요.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맞지? 수동태는 당하는 거니까 이거를 하는 거다라고 지금 해석이 됐잖아, 맞지? 누구를 강조하기 위해서 앞으로 뺐나? 목적어를 강조하기 위해서 앞으로 빼는 거야. 맞지? 그러면 얘네들 해석할 때 주어가, 자, 주어가 지금 당하다로 해석이 되어야죠. 주어가 당하는데 누구에 의해서? 자, 뭐뭐에 의해서 라고 이렇게 바뀌는 게 수동태라고 그랬어. 됐니? 됐어? 아, 주어가 당하는 녀석이구나. 이걸 머릿속에 넣어야 돼. 자, 그래서, 자, 여기까지 지금 설명했는데, 자, 밑에 한번 볼게요. 자, 능동태에 뭐가, 자, 위에 있는 게 우리가 누구라고 적어주시냐면은, 위에 있는 게, 아, 얘가 능동태구나. 자, 근데 얘네들을 바꾸는 게 수동태로 이렇게 지금 전환을 할 때, 자, 능동태 누가, 능동태 주어, 동사, 목적어 있으면은 능동태에 있는 목적어가 수동태의 주어로 변하는 거를 수동태라고 하는 거야, 맞지? 그래서 he writes the book 이렇게 썼어. 그는 책을 쓴다라고 썼네. 능동이야, 수동이야? 능동이에요, 맞죠? 근데 여기는 책이 당하는 걸 쓰고 싶은 거야, 들어갔지? 그래서 책을 앞으로 뺀 거야, 지금. 알았어? 두 번째, 능동태에 있는 동사를, 능동태에 있는 동사를 수동태에 뭘로 바꾸는 거야? BPP로 바꾸는 거야. 됐니? 다시 한번 숫자로 매겨줄게요. 얘가 첫 번째, 능동태의 목적어를 수동태의 주어로 바꾼 거고요. 두 번째, 능동태에 있는 동사를 뭐 플러스 어로 바뀐다? 비동사 플러스 PP, 과거 동사로 바꾼다. 우리가 3단 변화를 외우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 자, 마지막으로. 능동태에서 주어는 수동태에서 뭐 플러스 뭐로 바뀐다? by 플러스 목적격으로 바뀐다 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됐니? 그래서 책이 쓰여집니다. 당하는 거죠? 누구에 의해서? 그에 의해서. 이렇게 해석하면 돼. 됐어? 이게 수동태의 기본 원리예요. 자, 여러분들, 근데 우리 지난번 제대로 영단문에서도 봤지만 우리나라와는 능동이 많이 발달했어? 수동이 많이 발달했어? 능동. 영어는 둘 다 발달했다고 했어요, 맞죠? 그래서 이 차이를 반드시 아셔야 돼요. 좋아요. 자, 그러면 밑에 한번 볼게. 자, 밑에 또 다른 예시인데 이거는 선생님이 그래마 이슬 수리의 예시를 전부 다 갖다 놨어요, 얘들. 알았어? 이것만 제대로 봐도 돼. 자, 그럼 한번 볼게요. Shakespeare wrote Romeo and Juliet. 이렇게 해서 체리야, 위에 있는 거는 얘는 능동이야, 수동이야? 그렇죠. 자, 얘가 이 로미오 줄리엣을 썼대요. 로미오 줄리엣. 자, 누구한테 초점을 주는 거야? 행위자한테 초점을 주는 거였어. 얘가 이렇게 한다라는 행위자 초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있는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앞으로 뺐어요. 로미오 줄리엣이 was written, 쓰여졌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By Shakespeare. Shakespeare에 의해서요. 됐니? 됐어? 그래서 수동태는 행위의 대상, 이 대상인 녀석이 강조해서 앞으로 튀어나간다는 얘기야, 지금. 알았어?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까지 몇 가지를 봤는데,
BBB로 바뀔 때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뭘 조심해야 되냐면은 잠깐만 첫 번째로 조심해야 되는 게 수일치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이들이 실수 되게 많이 하거든. 수일치를 조심해야 돼. 두 번째로 볼게요. 두 번째로 조심해야 되는 게 뭘 조심해야 되냐면 시제를 조심하셔야 돼요. 원래 있는 동사가 write면은 is written, 원래 있는 동사가 wrote면은요 was written. 이런 식으로 지금 바꿔진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다 이해했어? 좋아요. 자, 그러면은요 여러분들 잘 봐. 능동태에서 수동태로 바꿀 때 뒤에 목적어가 있는 녀석이 강렬로 뺀 거지. 자, 그러면은 옆에서 살짝만 적어볼게. 우리 동사가 찍는 종류가 또 다른 게 있는데요. 동사가 적어놔봐. 자동사가 있고요. 자동사가 있고 어떤 녀석도 있냐면 타동사도 있어요. 자, 자동사와 타동사의 차이는 뭐라고 그랬죠? 그렇죠. 여러분 자동사는요 뒤에 목적어가 있어 없어? 그렇지. 뒤에 목적어가 없는 동사라고 적어주세요. 타동사는 누구를 취하는 거야? 그렇죠. 목적어가 있는 동사예요. 있는 동사야. 목적어가 있는 동사. 자, 그럼 예를 들어볼게요. 자, I go. 나는 간다. 자, 여러분 물어볼게요. 나는 간다라고 썼네. 이렇게 쓰면 얘는요 자동사야 타동사야? 그렇죠. 자동사죠. 그럼 얘들아 우리가 하나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어. 수동태는 누구를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거라고? 목적어. 근데 자동사는요 자동사는요 이거 자동사야? 자동사는요 목적어가 있어 없어? 없네. 그러면 자동사는 수동태 쓸 수 있어 없어? 없다. 그렇지. 자, 헷갈리지 마세요. 그럼 얘 해볼게. I go to school. 나 학교 간다 라고 썼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썼네. 얘는요 목적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 구문분석을 해볼게. 나는 간다. 어디에 가는 거야? 학교에 간다죠. 맞지? 어? 장소를 하다니까 부사구네요. 맞지? 이거랑 헷갈리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 얘도 당연히 수동태 쓰면 돼요 안 돼? 제가 생각하면 안 되겠죠. 이해됐어? 자, 이 메커니즘이야. 자, 그래서 바로 밑에 한번 볼게요. 자, 밑에. 자, 우리 수업도 그래서 정리인데, 자, 능동태는요, 주어가 동작을 하는 거라 그랬어. 지난번만, 비슷한데, 얘네들의 지금 위치나 이런 거 다 연결시켜놨어야 돼. 알았지? 더 업그레이드시킨 건 한마디로. 자, 주어가 능동태는 동작을 하는 거고, 그래서 타동사라고 쓴 게 이제 이해됐어? 위에 있는 아까 라이브 전부 다 타동사였죠, 얘들아. 맞지? 이랬니? 그래서 수동태는 주어가 동작을 당하는 거니까 BBB로 바뀐다라는 거 머릿속에 듣고요. 자, 별표 수동태를 만들 수 있는 동사 누구밖에 안 돼? 타동사밖에 안 돼. 타동사밖에 안 돼. 얘들아 여기까지 됐니? 수동태를 만들 수 있는 동사 누구밖에 안 된다? 타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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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자, 그래서 대표적인 자동사 happen 무슨 뜻이니? 일어난다. 여러분 죄송해요. 못 터놨네요. disappear 지워버려. 사라진다. 자, 사라진다. 자, 이런 애들은 무슨 동사라고? 자동사래요. 자동사는 수동태 쓰면 돼? 안 돼? 안 된다. 여기까지 최고 이해됐어? 자, 그 다음 볼게요. 여러분들 타동사 중에서 얘네들은 타동사인데 resemble, lack, have. have는 여기서 얘 가지다의 뜻이야. 가지다의 뜻인데 여러분 얘네들은요 적어놔봐. 자,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들이야. 상태 동사들이야. 나는 아빠를 닮았다. 맞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거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I resemble my father. 나 우리 아빠 닮았어. 이렇게 썼어 얘들아. 얘들아 이렇게 쓰면은 나는 아빠를 닮았어 라 썼죠? 능동으로 썼고 타동사네요. 맞지?
상태를 하자면 얘네가 지금 타동사인데 얘네가 근데 응용하려 해볼게요. 이거 손으로 만들어 볼 수 있어? 아빠가 나에 의해서 닮아지게 되어졌다.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이상하잖아. 여러분 그러면은 타동사에서 상태를 나타내는 녀석은 수동태 만들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우리나라도 안 써요 얘들아 알지? 아! 타동사 중에서 resemble 적어놔 봅시다. 얘는 무슨 뜻? 무엇 무엇을 닮다. 자 얘는요 무엇 무엇이 없다. 해문의 가지가 있지야. 이런 녀석들은요 수동태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됐니? 자 그러면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All files, 모든 파일이, 모든 파일이 어떻게 됐냐? Disappear, 사라졌대요. From the computer, 컴퓨터에서. 민정아 여기 안에 보니까 disappear이 나와있네. 뒤에 목적어 있어 없어? 없네요. 무슨 동사야? 자동사야? 자동사야? 그렇지. 아이고 잘한다. 자동사예요. 그래서 자동사를 all files, world, disappear 이렇게 쓰면 돼. 안 돼. 수동태로 쓰면 돼. 안 돼. 민정아 돼. 안 돼. 그치 안 되는 거야. 그치 이해됐어? 아 자동사는 수동태 못 쓴다고 해. 원래 목적 없다고 얘들 알았지? 자 두 번째 볼게요. 마이크가 닮았어요. 그의 아빠를 닮았다라고 지금 나와 있어. 맞지? 자 그런데 최고야 닮았다라는 거는 타동사긴 하지만 목적어가 나온 타동사긴 하지만 무슨 동사를 나타내고 있죠? 그렇죠. 여러분 상태 동사야. 상태 동사를 쓴 녀석은요 지금 My father is resembled by Mike. 마이클이 위해서 그의 아빠가 닮아주게 되어진다라는 이런 문장 써야 할까요? 안 쓴다고. 이해니? 좋아. 시간 30초 다시 한번 쭉 읽어봐. 준비 시작. 자, 뒷장 넘겨볼게요. 뒷장 넘겨보자. 얘들아, 뒷장. 자, 뒷장 보시면은, by 플러스 목적격을 생략하는 경우라고 나와있는데, 여러분 이거 잠깐만 수업 때 약간만 적어볼게요. 아까 전에 적었던 게, 주어, 동사, 목적어 나와있는 거에서 목적어를 강조하기 위해서 얘를 뺀 거죠? 따라올 수 있어? 얘를 빼고, 마지막 주어를 by 플러스 목적격으로 바꾸는 게 수동태로 지금 바꿔 쓴 거야. 맞지? 자 그러면 물어볼게요. 민정아 수동태는 왜 쓴다고 그랬어요? 누구를 강조하기 위해서 쓴다고? 그렇지. 목적어를 강조하기 위해서 쓴 거야. 그러면 상대적으로 주어가 티즈야 중요하다는 얘기야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야? 상대적으로 얘에 비해서 그치?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by 플러스 목적격이 얘가 누구나 알고 있는 일반인을 나타내거나 그 다음에 필요 없을 때는요 필요 없을 때 뭐가 가능하다? 생략이 가능해요. 얘네가 필요 없으면 생략이 가능해. 자 선생님 도대체 무슨 소리예요? 자 볼게요. French is spoken. 자 프랑스 불어가 말해지게 된대요. 맞지? 어디에서? In Monaco, 모나코에서. 얘들아, 모나코에서 말해지는데, 여러분들,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 불어가? 모나코 사람들에 의해서 말해지는 거 아니야? 굳이 쓸 필요 있어? 없어? 없죠? 왜? 뭘 나타내고 있어? 주어가 일반인을 나타내고 있을 때. 모든 사람들 얘기하고 있을 때. 이거랑 똑같아요.
한국어가 한국에서 쓰여지죠. 한국 사람들에게 해서 이거 쓸 필요 있어 없어? 누구나 아는 다 일반인이잖아. 쓸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해되니? 두 번째, 능동태의 주어가 분명하지 않거나 나타낼 필요가 없을 경우, 안 정렬할 경우는 안 써버린다고. 오케이? 자, a lot of people, 많은 사람들이 were killed, 죽임을 당했어요. In the war, 전쟁에서 누구에 의해서 죽여졌는지 알 수 있어 없어? 없잖아. 이해됐어? 그래서 분명하지 않거나, 얘가 지금 분명하지 않는 거죠. 두 번째 볼게. The house, 그 집이 was built, 지어졌어요. 그들에 의해서, ADM인데, 20 years ago, 20년 전에. 그들에 의해서 지어졌는 얘들아, 누구인지 알 수 있어, 없어? 어렵고, the house가 중요한 거지. 그 집이 지어졌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나타낼 필요가 없을 경우, 생략해버린다는 거야. 이해됐어? 자, 손을 지금 꼼꼼하게 보자고, 됐니? 좋습니다. 자, 발언을 하고 볼게요. 자, 우리 밑에 수동태의 여러 가지 형태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풀지 마세요. 우리가 수동태라는 거는 기본형은 전부 다 요 녀석이에요. 요 녀석이 수동태야, 얘들 알았지? 다 수동태면은 전부 다 얘가 들어가 있어야 돼. 자, 헷갈리지 말고 단순형,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기본적인 녀석이야. 자, 그냥 비동사 플러스 PP예요, 지금 이거 알았니? 자, 그런데 과거일 때 뭐 쓰는 거야? was 혹은 were를 쓰는 거야? 자, 얘네들 체크. 뭐 조심해야 된다? 수일치. 수일치 조심하세요. 자, 미래를 나타낼 때도 우리도 수동태, 여러분들 능동일 때도 미래를 나타낼 때 앞에다가 뭐 붙여? 동사 앞에다가 뭐 붙이지? will 붙이죠? 수동태 똑같아. BPP에 will 붙이면 돼요. 맞지? 자, 근데 얘들아, will은 대표적인 무슨 동사? 조동사, 명백하게 지겠네. 뒤에 뭐 나와야 돼, 동사? 원형, 그래서 그냥 비쓴 거야. 에머지스를 쓰는 게 아니에요. 얘들아, 여기까지 이해됐어? 됐니? 자, 그 다음에 완료형인데, 여러분, 완료형이라는 게, 자, 이거 한번 적어보자. 이거 애들이 많이 헷갈렸는데, have a pp는요? 얘는요, 능동이에요, 수동이에요? 저거, 이렇게 쓰는 거 능동이에요. 알았지? 우리 배웠던 헤어피피가 뭐라고 배웠지? 재우야? 무슨 완료라고 배웠어? 그치, 현재 완료죠. 따라할 수 있어? 자, 현재 완료인데, 자, 볼게. 그런데 현재 완료에 수동형을 했을 때, 수동으로 지금 다 바꿔 쓰는 거야. 뭘로 쓴다? 현재로 쓸 땐 have been pp로 써요. 자, 지금 이거 애들이 되게 많이 헷갈리는데, 얘들아, 동사 3개 나와있으면 제가 어떻게 따지라 했죠? 앞뒤 기억나? 자, 볼게. 앞뒤. have pp네요. 현재 완료. 됐어? 그 다음. 앞뒤. 자, be pp네요. be pp네. be pp 뭐라고? 수동. 그래서 얘는 뭐예요? 현재 완료 수동이에요. 알았어? 이렇게 따지는 거야. 이해됐니? 자, 여러분들 나중에 다시 볼 때 따라올 거니까 얘 항상 표시해주시고, 현재 완료 수동이다 라고 적어봅시다. 자, 그 다음에도 볼게요. 자, 여기서도 볼게. 자, 우리 자, 여기서 보니까 head pp 들어가요. head pp. 자, 우리 만재야, head pp는 뭐예요? 무슨 완료야? 그렇지, 과거 완료. 됐어? 그 다음에 BPP 뭐예요, 민재야? 그렇지, 그래서 얘는 이름이 뭐야? 과거 완료 수동이에요. 다들 이해되고 있어? 좋아, 지금 적으면서 머릿속에 넣으면서 따라오셔야 돼. 자, 그 다음에 미래를 나타내는 게 내가 will이라고 그랬어요. will 다음에는 동사 원형이 나온다, 맞죠? 그래서 뒤에 have been pp가 지금 그대로 들어가게 이제 이해되니, 이거? 그럼 얘는요, 무슨 완료예요? 미래 완료 수동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금 여기 있는 폼도 전부 다 수동이에요, 얘들아. 알았어? 자, 그 다음에, 자, 우리 진행 볼게요. 진행인데, 현재이면서 진행인데 수동을 나타내는 거야. 이해됐어? 자, 그럼 똑같이 볼게요. MRS
기생하고 퉁칠게요. 동사생에 나와있을 내가 뭐 기억하랬지? 앞뒤 앞뒤 비동사 플러스 ing. 어? 무슨 진행? 현재 진행 맞지? 그 다음에 BPP 뭐예요? 수동 이해됐어? 비동사 ing 현재 진행형이냐고 하는 중이다 맞지? 비동사 플러스 PP는 뭐야? 수동 당하는 거죠? 그럼 얘네들 합쳐서 이름이 뭐예요? 현재 진행 수동의 형태다 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죠. 최우도 이해됐어? 자 그러면 얘도 어렵지 않아요. 자 was, were, been, PP라고 했는데 was는 한국어 were 중 하나 쓰라는 얘기야. 자 보자고. 자 아, 디 최우야 뭐예요? was, ing 뭐예요 이거? 과거? 과거이면서 비동사 플러스 ing가 들어있네? 그렇죠 진행 이면서 그 다음에 자 BPP가 들어가 있네. 최우야 이거 뭐야? 그렇죠. 그래서 이름이 과거 진행 수동이에요. 얘들아 이거 이해하면서 해주세요. 이해했니? 자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 얘들 한번 적어보세요. 진행형이라는 게 원래 폼은 뭐예요? 비동사 플러스 ing예요. 비동사 플러스 ing 이렇게 쓰면 능동입니다. 진행형 해석 어떻게 한다고? 뭐뭐 하는 중이는 라고 해석하는 녀석이에요. 지금도 당하고 있는 중이에요. 과거에도 당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지금. 얘들아 여기까지 잡았니? 잡았어. 천천히 천천히 나가면서 확실하게 이해시켜줄 거야. 됐어? 자 그러면 밑에 보시면 자 밑에 보시면은 이제 여러분들 얘네들 보고 이제 이해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아까 전에 미래형이 will be pp라고 나와있죠. will be pp 아까 표에 나와있는 거 어디 나와있었어? 여기 나와있었네요 맞지? 그래서 볼게. The meaning 그 회의가요 will be held 열릴 거래요. 언제? 12월에 열린대요. 아 will be pp가 들어있어. 미래형이면서 수동이다 라고 얘기할 줄 알아야 돼. 됐어? 자, 두 번째 볼게요. being pp 들어가면은 뭐라고? 진행이면서 수동이라는 얘기야. 지금 여기도 다 수동이야. The elevator, elevator가 is being repaired. 지금도 뭐하고 있는 중이래? 수리가 되어진 중이야. 알았어? 그 다음에 you can use it now. 너 지금 뭐 써? 지금 얘기하는 거지. 자, 그 다음 while형 have, has, had being pp가 들어있어? while형에서 얘들 맞지? 오케이. The flight could be has been cancelled. 취소가 되어졌대요. Because of storm. 그 스톰 때문에. 자, 동생이 연달이 나와 있어. 앞뒤 앞뒤 따져가 있어. 앞뒤 현재 완료. 그다음 앞뒤 과거 아 수동. 그래서 현재 완료 수동이구나. 이르냐? 자, 맞지마. 조동사가 있는 손태는요. 조동사는 바로 PPP 쓰는데. 그래서 this book, 이 책이 must be returned. 반드시 돌려줘야 된다. 언제까지? 다음 주 월요일까지. 다음 주 수요일까지. 이렇게 쓰면 되겠죠. 됐니?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30초 줄게요. 읽어보세요. 준비, 시작! 자, 지금 머릿속에 놓자, 우리 친구들. 자 여러분 다 됐으면 페이지 36쪽 페이지 36쪽 스테이커 문제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스텝 1이랑 스텝 2, 스텝 3, 스텝 4에 3번만 다 풀어봐. 3번만 1, 2, 3, 4 스텝 1, 2, 3, 4에 전부 3번만 다 풀어보세요. 자 스텝 풀어봐 시작.
이거 문제 풀지. 어, 3번 다 3번씩만. 3번, 3번, 3번. 문제에서 차리고. 안녕. 여기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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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도착하던 날씨. 같이 한번 맞춰볼게요. 아직 뭐 푸는 것도 같이 한번 풀어보자 얘들아. 자,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해 얘들아. 자, 첫 번째부터 볼게요. 자, 우리 첫 번째. 어? 바위가 보이네. 뭐뭐에 의해서가 보여요. 민정아, 첫 번째 1번 정답 볼까? 그렇지, 잘했어요. 이 지금 귀걸이가요 만들어진 거죠. 내 여동생에 의해서 수동했듯이 얘들아. 잘했어. 자, 우리 2번 볼게요. 민재야, 2번은 정답이 뭘까요? C. 어, 잠깐만. 볼게. 그 태양이 지금 바다 위로 몇 분 전에 떠올라지게 되는 걸까요? 그렇죠. 얘들아, B예요. 여러분들 이거 하나만 적어놓자. 얘들아, 그래서 우리가 해석을 해봐야 돼요. 얘들아, 알았지? 자, 태양이 우리도 똑같이 떠오르다라고 능동으로 쓰죠. 아, 그러면 적어놓자. 여러분, rise는요, 대표적인 무슨 동사? 자동사예요. 자동사로 뭐뭐를, 자, 떠오르다라는 뜻인데. 얘들아, 그럼 잘 봐. 얘네가 지금 쭉 떠오르는 거네. 떠오르는 건데, 얘네 자동사는 속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알았니? 자, 3번 볼게요. This sweater. 어, 슈드가 들어가있네. 자, 얘, 아까 전에 얘기했던 조동사예요. 그러면은, 최후의 정답 뭘까? C. 슈드 조동사는 뒤에 반드시 동사? 그렇지. 다시 한 번, 정답 뭐라고? 그렇죠. B가 정답이야. 얘들아, 다 이해됐어? 이해됐니? 자, 그러면요. 자, 우리 스텝 1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우리 스텝 1으로 지금 넘어갈 건데, 자, 우리 3번 문제 풀려고 그랬죠? 얘들아,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해석하고 공부 좀 해봐야 돼. 자, famous designer, 유명한 디자이너가, 어, 뒤에 바위도 안 나, 바로 뒤에 목적어가 나오는 것 같아. 해석을 해보니까, 유명한 디자이너가 웨딩드레스를 만들었다가 만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세윤아, 정답 뭘까? 그렇지, 메이드죠. 왜? 바로 뒤에 목적어 나왔잖아. 바로 뒤에 목적어 나오는 건 누구밖에 안 돼? 능동태. 이해됐어? 자, 잘하셨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3번 이해해볼게요. My favorite soap drama 라고 나와있어. 내가 가장 좋아하는 soap opera. 여러분, 이거 그냥 드라마예요. 드라마가 will show after advertisement. 광고 후에 라고 나와있는데, will이라는 조동사가 나와있네요. 자, 조동사인데 여러분, 드라마가 지가 보여주거든요. 보여지게 되어져요. 그치, 보여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위는 뒤에 뭐 써야 돼? 동사? 원형 써야 된다. 그러면 민정아, 이거 어떻게 바꿔야 될까? 어, 잠깐만. 그러면은 미래에 will이 들어가 있는데 수동으로 써야 되지 않았지? will 가면 뭐 써야 된다고? sure인데, 아, 정확하게 수동일때 아까 전에 쓰인 모스가 그랬죠? 수동일때? 자, 수동일때 will이 들어가 있는 수동일때 뭐 쓴다고? sure인데? 여기까지 넣어야 된다, 네? 이는? 그치! 좋아요! 자, 그래서 여기다 뭐 넣어야 돼요? will be sure로 바꿔 써야 되는 거야. 이해됐어? 자, 그 다음 3번 넣어볼게요. 3번. 자, 3번에서 3번인데 tourists are destroying the beautiful art. 그래서 여행객들이
뭐하고 있어요? 아름다운 섬을 파괴하고 있는 중이래요. 이해됐어? 자, 그러면 친구야 물어볼게요. 비동사 플러스 ing가 나와있네. 이거 무슨 개념이야? 그렇죠. 진행형에 대해서 수동태 써야 되네. 진행에 대한 수동태. 아까 전에 뭐라고 선생님이 정리한 것처럼 진행형에 대해서 수동태. be, be, be죠? 따라올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따라와야 되는 거 알아? 그러면은, 채우야, 이거 정답 어떻게 할까? 목적어 나와서, 목적어 나와서 주어가 지금 된 거야. 그러면 어떻게 써야 돼? 얘가 지금 주어네. 어디야? 아일랜드는 지금 몇 개예요? 한 개. 그럼 어디 써야 돼? 그렇죠. is 다음에 진행에 대한 수동태 뭐 써야 돼? destroy인데, 자, be, ing가 진행형이야. 그러면은, 진행형에 대한 수동태가 be, being, bp였어. 맞지? 그럼 다시 한번 수동태를 좀 바꿔야 되는 거잖아. 그럼 is 다음에 뭐 써야 돼? 그치, is, being? 그치, destroy. 자, 지금 파괴되어져 있는 중이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누구에 의해서? by tourist. 이 폼대로 지금 그대로 가고 있죠? 저 거기 안에 모든 거 다 넣었어, 얘들아. 이해됐니? 목적어가 지금 주어가 됐고, 동사가 BPP로 바뀌고, 얘가 by 플러스 목적격으로 지금 바뀐 거잖아. 됐어? 자, 좋아요. 어우, 잘하고 있어. 자, 마지막 4번입니다. 암시를 발견하기 위해서 많은 경우가 행해져 왔다. 행해져 왔대요. 뭐가 행해져 왔대. 여러분, 얘가 계속 해온 거죠. 어? 계속 해온 거네? 어? 뭐가 생겼나요? 그렇지! 그러면 여기가 현재 완료인데, 얘들아, 잘 생각해보자. 연구가 지금 주어잖아, 얘들아. 맞지? 연구가 주어야. 연구가 지가 행해져 진 거네요. 현재 완료에서 우리는 뭘 써야 돼? 능동성의 수동 써야 돼. 현재 완료 뭐 써야 돼요? 능동의 수동이야? 여러분, 연구가 지가 해져야 행해짐을 당했는 거예요. 그렇지! 그럼 현재 완료 뭐 써? 수동. 이해했어? 수동이야? 그럼 아까 전에 완료일 때 수동으로 쓴 게 뭐였어? have been PP였지. 됐어? 자, 그럼 볼게요. 아까 전에 나왔던 리서치. 여러분, 리서치는 연구를 셀 수 있어 없어? 없네요. 그러면 have 써야 돼. 그렇지. has 다음에 did 정답 어떻게 쓰면 될까? do FP형 do did은? 맞죠? has been done to find a concert. 아, pure concert. 됐니? 자, 여기까지 선생님이 저 이해가 안 됐다. 손! 좋아. 선생님 저 이해됐어요, 손! 왜 안 들어? 이해 안 되고 있어? 없지? 좋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저런 거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이번에. 여러분 오늘 숙제가 많이 적을 것 같아요. 되게 좋아하신다. 자, 여러분들 이해 한번 봅시다. 자, 여기까지 했고 3페이지 가볼게요. 자, 3페이지에 4형식, 5형식의 수동태가 나와 있는데, 자, 이 폼 되게 많이 봤죠? 또 제가 또 업그레이드 시켜놨어요. 자, 아까 전에 수동태는요, 목적어를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건데, 4형식은 목적어가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몇 개예요? 두 개죠. 따라서 순서를 몇 개 해야 돼? 두 개 해야 된다. 됐니? 자, 그런데, 하지만, buy, make, sell, 미치쳐주시고요, 저거나. 인신매매예요. 약간 느낌이 인신매매를 당하는 동사들은요, 누구밖에 안 되냐면 직접 목적어만 수동태에 주어가 될 수 있다. 밑에 붙여주세요. 밑에서 설명해 줄 거야. 인신매매인 녀석은 순수히 이상해지고. 자, 몇을 보여줄게. 자, 그럼 밑에 볼게요. 자, 지금 수동태 정하는 게 있는데, 자, 우리가 4형식 동사들을 전부 다 주다적으로 수요동사라고 하는 건 배웠어. 자, 간접목적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해? 뭐뭐? 에게. 얘는요? 을로 해석된다는 거, 니어그라미. 뭐뭐에게, 그 다음 을로 해석한다고 그랬어. 자, 그래서, 자. 보통 간접목적으로는 뭐가 많이 나와? 사람이 많이 나온다고 그랬고, 얘는? 사람이 많이 나온다고 그랬어.
단전부터가 먼저 내려와서 지금 수동태 막문과 중어가 되죠? 동사가 내려와서 이 PP로 바뀌고 사람이 내려오면은 사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얘가 하는 방향이 필요 없어요. 사물이 내려오는 건 그대로 내려오시면 돼. 맞지?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주어는 I 플러스 주어로 이렇게 바뀌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동어구석하면 동사, 목적어, ADM 이렇게 바뀌는 거야. 따라올 수 있어? 지금 여기에서는 이거 S는 뭐예요? 원래 있던 거 헷갈리지 말고 그냥 그대로 그렇게 표시해 준 거야, 지금. 됐니? 자, 그럼 옆에 볼게요. 자, 이번에는요. DO, 사물이죠. 사물을 주어로 바로 땡기는 거예요. 사물을 먼저 주어로 땡겼어요. 얘를 주어로 땡기고 동사가 BPP로 바뀌었네. BPP로 선택은 지금 바뀌었는데 간접목적어, 아, 간접목적어가 얘 뒤로 갈 때는요 반드시 누구까지 써야 된다? 전치사까지 써야 돼. 전치사까지. 전치사 반드시 써야 돼요. 왜? 이 사물, 사물이죠. 사물이 가는 방향이 필요해서요. 방향을 넣어야 돼요. 얘가 어디 가야 되는지 방향이 필요해서 그래. 하나만 더 가야 되잖아. 됐어? 자, 그 다음에 by 주어. 뒤에 있는 주어가 얘가 이렇게 해서 맨 뒤로 지금 바뀌어 쓰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순서대로 다 써주시고요. 자, 우리 전체적으로 우리가 세 개가 있다고 배웠다, 얘들아? 세 개가 있어요. 자, 뭐가 뭐 있냐면 to, for, of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 투포로우 세 가지가 있는데 자 투는요 밑에도 정리되어 있지만 머릿속에 그릴 때 그림 한 장이라고 그랬고요. 포는요 그림이 두 장이라고 그랬어. 오브는요 지금 데스크가 많이 나오는데 밑에 또 외우는 방법이 있어요. 자 어떤 걸 보고 판단한다고 그랬지? 이 동사가 머릿속에 그리는 그림을 보고 판단하나 그랬어? give 머릿속에 그린 그림은 한 장. 근데 make 같은 건요 그림이 그려서 만드는 그림 한 장, 주는 그림 한 장. 기억나니? 옛날에 다 배웠어요. 최고야. 기억나는 거 맞아? 좋아. 자 그러면 밑에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Can you be a teacher? 자 우리 다른 사람을 보시줄게. Canada 선생님은요 캐나다 사람은요 teach us 우리를 가르친대요. English 영어를 어디에서? at school 학교에서요. 자 이렇게 나와 있는 사형식인데 자 민재야 이렇게 쓰면 능동이야 수동이야? 그렇죠 능동이에요. 능동이야 능동이야.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us를 땡겼어가지고 자 지금 여러분 첫 번째 지금 여기 있는 얘를 해당하는 거야. 이거 1번이야. 1번의 지금 내용으로 지금 바뀐 거예요. 지금 자 사람이 맞았네. We are for 우리는 가르치는 방어요. English 직접목적어 직접목적어 그대로 내려온 거죠. 지금 맞지? 그 다음에 누구에서 The Canadian I am Canadian at school 이렇게 지금 바뀐 거죠. 따라할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밑에 나와 있는 거 여러분 똑같은 문장이야. 캐나다 사람이 우리에게 영어를 가르친다 학교에서라고 나와 있는데 자 여기 있는 것도 지금 바꿨을 거야. 이번에 누구 사투리 쓴 거야? 얘를 먼저 뺀 거예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번의 내용으로 뺀 거야. 지금 됐어? 자 English is taught 영어가 지금 가르쳐지게 되어요. To us 왜 to some이 누구 때문에 원래 동사가 teach 가르쳐주다 머릿속에 그림이 한 장밖에 안 나오잖아. 맞지? 자, to us by Canada at school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여기 전치사를 썼다는 점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야겠죠. 됐니? 됐어! 좋아! 자, 그런데 자, 밑에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지역이 괜찮아? 다 표시 꼼꼼하게 한번 따라오세요. 자, 그래서 보시면요 My friend, 내 친구가요. Bought me, 나에게 사줬어요. 뭘 사줬어? The pretty mug. 이렇게 했어. 아, pretty mug. 자, 귀여운 예쁜 mug을 사줬대요. 자, 얘도 지금 두 가지 형태로 나오는데, 아까 전에 했던 여러분, bought네요. bought 덤블라밍. 인신매매. 자, 아까 전에 배웠다. 인신매매 동사는요, 누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것만 쓴다고? 직접 목적어만 수동태의 주어가 될 수 있다고 해서 2번만 된다고 해요 지금. 알았어? 자, 그 이유를 볼게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자, 지금 2번의 형태로 지금 바꾼 거야, 지금 얘들아. 맞지? 2번의 형태로 바꿨어. 직접 목적으로 내려서 3월이 주어가 되는 겁니다. 필트 바꾸가 was for. 사지게 되어졌어요. 맞지? For me. 나를 위해서. By my friend. 내 친구에 위해서. AD, BD, BD 쓰죠. 3월이 주어가 되면 사지게 되어지는 거니까 말이 돼요. 맞지? 그런데 보게 아까 전에 얘기했던 1번의 형태 간접 목적어가 되려다 볼게요. 간접 목적어가 되려면 나는요. 분명히 되어졌어요. 이 신명이지? 이러면 돼? 안 돼? 안 되면 여러분 내가 사지게 되어진 거 지금? 안 되잖아! 그래서 얘는 못 쓴다는 얘기야. By, make, sell. 다시 한 번. 얘네들은요. 직접, 아니, 간접 목적어가 선택이 되는 거. 1번에 못 쓰면 돼? 안 돼? 안 돼, 너는 이. 자, 그러면 밑에 들어갈게. 너희 끝났어요, 여러분들. 잠깐만, 잠깐만.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아까 전에 정리했던 게, 소리를 쓰는 녀석은 그림이 내가 한 장이라고 했고, 4를 쓰는 녀석은 그림이 두 장인데, 여러분들, 이게 너무 어려워 하면은, 외우는 방법? Make by every girl what you do. 알았어. Make by get really what you do. 누님, 얘들 4이야. 알았어. 자, 따라해봐. Make by your opinion what you do. 시작! 왜 안 돼! Make by your opinion what you do. 시작! 자, 5분 더 할게요. 다시 한 번. Make by your opinion. 시작! Believe what you do. 좋아요. 자, 그 다음, 마지막! 5번을 쓰는 녀석은 보통 ask가 많이 나오는데, 다 외워보자고. Ask, inquire, require, beg인데 줄여서 airbag. 알았어. 자, 이게 30초 다시 한번 읽어봐. 준비 시작. 읽어보세요. 이건 형태를 잘 잡아야 해. 자, 마지막 여기 페이지 지금 한 번밖에 안 남았는데, 자, 뒷페이지 여기 조금만 한 3개 정도만 하고 오늘 마무리 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수업체가 대략 그래머 빔사이드는 이 페이지로 되겠네요. 야, 표정 왜 이렇게 좋아하네. 다 얘기하니까 그래머 빔사이드는 숙제로 마무리 되겠더라고. 자, 대신에 공간을 다 써야 돼. 워크북은 제가 보기에는 3장씩 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아, 3페이지. 자, 이것만 설명하고 마무리할게. 자, 이번에 오형식의 수동태인데요. 자, 오형식의 수동태인데, 자, 대표적으로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보 여러분 이렇게 쓰면 능동이에요. 능동인데 이거를 수동으로 바꿀 때 얘기하는 겁니다. 수동으로 바꿀 때 우리 제대로 연결을 해서 하면 될까 되었는데 제가 조금 똑바로 볼게요. 자, 여러분 목적격보호 자리에 그냥 품사 누가 들어갈 수 있냐면 명사 혹은 형용사가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봤지? 명사 혹은 형용사가 들어가. 자, 근데 보면은 얘가 먼저 나와서 지금 주어절이 된 거죠. 맞지? 그 다음에 얘가 내려와서 뭐가 된 거야? 동사가 되고 목적격 보호는 그대로 내려와서 뭐가 돼요? 알았니? 여러분 원래 봐봐. 원래 주어랑 목적격 보호는 무슨 관계라고 했어? 주술관계 아니야? 주술관계가 뭔데? 이형식의 관계예요. 그래서 수동태라는 게 정의가 목적어가 앞에 나와서 주어가 되는 게 수동태라고 했지, 맞지? 그래서 얘도 봐봐, 주어, 주어 관계, 이형식이 관계 되는 거잖아, 지금. 됐어?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주어는 by 플러스 s로 바뀐다 이 얘기하는 거야. 그냥 첫 번째만 하고 마칠게요. 자, 다시 볼게. We call him Tom. 우리는 봐봐, 그를 뭐라고 불러? Tom이라고 불러. 내가 얘기했지, 아까 전에 오형식 관계 he is Tom이라는 이형식이 되는 거죠, 지금 맞지? 그래서 수업때 원래 등치가 커서네. 등치가 커네. 자, 그래서 힘을 강조해서 먼저 주어로 뺐어요. He. 됐지? 그 다음에 call을 뭐로 바꾼 거야? is call로 바꾼 거죠, 지금. 됐어. 자, 그 다음에
목적 경고가 명사인데 어떻게 되고 그대로 내려온다고 했니? 그대로 내려서 by us 우리에 의해서 JDN이 맨 뒤로 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네. 자, 숙제 말씀드리고 정리할게요. 자, 숙제는요. Where is my hat? 숙제 정정해야 된다. 바꾸라고 하면 안 되겠지, 얘들아? 자, 우리 요점 정리는 지금 페이지 1에서 페이지 4까지 해주시면 돼, 얘들아, 알았어? 우리 오늘 배웠던 요점 정리 어딨지? 페이지는 페이지 4고 자, 교재도요 36에서 자, 36에서 37 알았어? 그 다음 23에서 23, 24, 25 됐니? 자, 다음 수업도 들어보고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